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500원인가 몇백 원 더 받으려고 리뷰를 썼단 말이야. 쓰고 잃어버렸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디님의 친구 중에 어떤 한 분이 단톡방에다가 야 이거 봐 개웃겨 어떤 또라이가 리뷰 쓴 것 좀 봐라. 이디님이 슬쩍 보시더니 그거 내 남편이야. 비대 충전 얘기해주세요? 아 미대 졸전? 나는 비대 충전 갑자기 무슨 비대 얘기를 하나 했지. 안 그래도 최근에 비대가 고장이 났어. 그 뭐라 그러지? 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세척 노즐 세척하면은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청소가 되는 거잖아. 중중중중 하면서 얘가 그게 고장 난 거야. 그 수압 조절이 고장 났나 봐. 언제 깨달았냐면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비대 충전 얘기해달라면 기다려봐. 비대 얘기 좀 해보고. 수압이 고장났다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버튼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여러가지 내가 옵션을 커스터마이징. 여기에 이제 수압, 노즐, 위치 이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수압이 세 가지 단계가 있고 노즐 위치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비대를 눌렀는데 그 뭐랄까요 변기 밑에서 누군가가 샷건을 쏘고 있는 듯 화장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화기류를 누군가가 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수압을 3개짜리를 삑삑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수압을 내리고 아 이제 뭐 고쳐졌겠지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다시 화장실에 올 일이 있어갖고 해야 할 공무를 처리를 하고 다시 버튼을 삑 눌렀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나도 처음 알았는데 비대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나 봐. 그전까지는 총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이 심각한 우리 집의 비상사태를 히디님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나 방금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우리 변기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우리 집에 가장 작은 테러리스트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자기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너 설마 너 그거 계속 쓰고 있었던 거야? 나 그거 고장난 거 알고 하나도 안 썼는데 너 그거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히디님이 깜짝 놀라더라.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안 쓰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비대를 샀어요. 오래 쓰기도 했고 AS를 왜 안 불렀냐고. 그게 뭔가 이제 고쳐보려고 이게 아씨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말씀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모 얘기? 반려동물을 기르기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 뭐야?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나는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 운명적이어야 돼. 그냥 내가 기르고 싶다고 해서 찾아서 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우리의 접점이라는 너와 나의 만남이 인위적이야. 너무 인스턴트 느낌이 든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운명을 찾았어요. 운명적으로 만나는 무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싶었어. 입양하세요 약간 어플이라던가 사이트라던가 그런 거를 엄청 찾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강아지 사진을 봤는데 얘는 뭔가 운명이다 약간 이런 거라던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막 플란다스의 개처럼. 플란다스의 개가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의 평생을 함께할 무언가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거나.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운명적인 만남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도 너무 내가 찾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디님이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이디님의 친구는 매우 격양된 목소리로 나 오늘 네 태몽을 꾼 것 같다. 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만 이디님께서는 그거 개꿉니다. 이런 되도 않는 개소리를 하지 말고 당장 전화를 끊어. 어디 개꿈을 꾸고 나한테 무슨 태몽이니 뭐니.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약간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디님이 자기 꿈에 나왔대. 뭔가를 이렇게 엄청 품에 한가득 안고 어딘가를 되게 즐겁게 가고 있었대.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색깔이 맞나? 제가 색을 잘 몰라갖고 엄청나게 큰 복숭아 하나를 들고 막 어딘가를 가더래. 그러니 분명히 맞다. 아 복숭아 먹고 싶다. 개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꾼 꿈은 완전히 잘못된 개꿈이다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 전화를 딱 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히디님의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와. 하는 얘기가 너 혹시 고양이 기르지 않을래? 운명처럼 고양이를 기르지 않겠냐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히디님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약간 좀 몇 달이 건너야 돼. 그 사정 때문에 급하게 이제 파양을 하게 되었대. 그래서 이 고양이를 좀 맡아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희디님은 기를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별로 딱히 지금 우리 고양이 안 기를 건데? 그때 내가 옆에 딱 붙어서 왔다. 드디어 운명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진짜 고양이 종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뭐 고양이 기를래? 약간 얘기 듣고 이거는 진짜 운명이야. 복숭아를 들고 희디님이 어디론가 막 가는 그 꿈 얘기가 있었잖아. 이게 있었잖아. 뭐였다? 알고 보니까 고양이였을 것이다. 운명 같지? 이 정도면 약간 운명 같잖아. 우리가 기르자, 이거는 우리와 함께 갈 운명이다. 근데 희디님은 별로 안 좋아했어. 우리가 얘를 데리고 오면은 얘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 그거 책임질 수 있겠냐? 근데 나는 이미 운명에 정신이 나가갖고 운명이다 무조건 데리고 오자. 둘의 의견이 팽팽했어. 그래서 운명적이라면은 그 고양이의 눈빛을 딱 봤을 때 느껴질 거다. 영원히 함께 갈지 아니면은 그냥 한순간에 단순한 개꿈 이벤트일지 사진을 일단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그 사진을 딱 요 사진을 받았어. 우리의 의견은 두 개였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인다. 저는 진짜 멍청해 보인다. 왜냐면은 저는 저보다 너무 똑똑한 동물은 집안에 둘 이상 보는 거를 좀 힘겨워 하거든요. 우리 집에 나보다 똑똑한 생명체가 두 개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집에 있는 게 약간 좀 불편해져. 그래서 요 사진을 보고 바로 이제 그냥 연락한 거야. 그 고양이를 그날 저녁에 받았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임시보호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가 너무 불쌍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대. 오늘 저녁에 반려동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임시보호가 결국에는 뭐야? 영주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게 됐는데 가끔씩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걸 보고 잘못 데려왔다. 분명히 내가 데려온 거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고양이였는데 이게 며칠을 기르다 보면은 잘못 데려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환불이 안 되는. 이름을 정할 때도 저랑 히디님의 장명이 약간 달랐어. 저는 이름은 막 지어야지 오래 산다. 초룡 약간 이런 식으로. 히디님은 개 싫어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보름 정도는 그냥 고양이로 불렀어. 어이 고양이. 서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거잖아 뭔가. 히디님이 복숭아를 들고 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냥 복숭아면은 숭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히디님은 이제 또 오타쿠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모모로 하자. 일본어로 복숭아가 모모래. 맞아요? 그리고 모모가 털이 진짜 막 미친듯이 날리더라고. 나는 그 정도로 날릴 줄 몰랐거든? 털이 진짜 무한 털 제조기야. 그래서 털 모의 제곱. 털이 계속 나온다. 중의적인 털모 스퀘어는 모모. 이름이 이제 정해진 거지. 그래서 그 고양이를 기르게 된 이야기였어. 그래서 모모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막 베개에서 막 요렇게 자고 진짜 요만한. 이때도 우리는 너무 다 커서 왔다 그랬거든. 한 3달인가 4달인가 제일 귀여울 때를 못 봤다 막 그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와서 그 귀여웠던 그 순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가끔씩 되도 않는 치킨박스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요게 유행이라며 또 요게 소쿠리 많이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고양이를 기르게 되었다. 완벽해. 엄청 동그랗죠. 이거 찍어놓고 내가 되게 뿌듯했다니까. 진짜 동그랗다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여워하시는 게 약간 딱 그런 심리가 있어. 남의 자식 볼 때는 그렇게 한없이 귀여운데 같이 살면은 이런 거는 진짜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고 작업하려 그러면은 와서 막 물고 막. 전설의 다이슨 리뷰. 아 다이슨 리뷰를 물어보시는 분은 이분이 처음이세요 지금. 다이슨 리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구나. 다이슨 청소기 사고 그거를 네이버 쇼핑으로 샀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방금 감아서 이렇게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매 확정을 누르면은 그게 포인트를 준단 말이야. 뭐 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싸 포인트 1000원. 역시 네이버 쇼핑이 짱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에 뭐가 뜨냐면은 리뷰를 남기면은 500원인가 더 준대. 리뷰를 남기면 500원을 더 준다고? 500원 못 참지.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때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거를 썼는데 그게 제가 약간 좀 놀라웠던 게 구매 리뷰가 없었어. 거의 처음으로 쓴 거야 그 리뷰를. 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500원인가 몇백원 더 받으려고 리뷰를 썼단 말이야. 그냥 히디님한테만 보여줬지. 내가 이거 리뷰 쓴 건데 개웃기게 썼는데 어때? 크크크크크크 너 고소 맞을 듯. 히디님한테만 잘하겠단 말이야. 쓰고
잃어버렸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1위님의 친구 중에 어떤 한 분이 단톡방에다가 야 이거 봐 개웃겨 어떤 또라이가 리뷰 쓴 것 좀 봐라 1위님이 슬쩍 보시더니 그거 내 남편이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희리님은 즐거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라이는 맞았다. 사실 관계를 따져봤을 때 틀린 말이 없다. 야 내 친구가 네가 쓴 리뷰 봤는데 그거 완전 개또라이 같았대. 하나 더 붙었어. 너더러 개또라이 같대.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나의 MBTI는 뭐였냐? ENTP에게 너 또라이 같아. 너 독특해. 너 멋져. ENTP인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값을 결과가 요런 식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아 저 사람은 나를 칭찬했구만. 칭찬으로 접수.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또라이 같아는 약간 너 독특해는 멋져.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들려요? 야 너 진짜 지금 딱 뭐 무난하고 좋아. 뻔해. 오잼.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몰라? 그래서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거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는 거니까 별로 재미없다라는 거. 평범해. 뻔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ESTP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MBTI네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워들은 말로는 이게 S이신 분들은 그 밸런스 게임을 못하신다면서요. 만약에 if 좀비가 창궐했을 때 뭐 무슨 무기를 들고 갈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게 왜 일어나는데? 만약이라는 거를 왜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약간 저런 식으로 약간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커말 자격증 딸 때도 if 함수 나오는 거는 다 제껴버려. if 함수? 어디 그런?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함수. if는 a가 0보다 클 때 b는 c다. 어디 말도 안 되는 함수. 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법도 전부 다 이제 다 안타까운 그런 또 고충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무슨 얘기 뭔 얘기하고 있었어?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if 함수 얘기가 나왔어? 뭐야? 근데 MBTI도 너무 이제 그거야.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그런 걸로 막 나뉘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 사람 같아. 그 세월로 쌓인 지식들을 통합해 봤을 때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하면은 이 MBTI가 그나마 좀 과학적이지 않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전에는 찔러서 피 나오는 거 보고 성격을 판단을 했었다니까. 관상을 믿으시나요? 과학을 믿으시나요? 관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믿습니다. 과학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다를 게 없다. 뭐야? 마법 이꼴 과학이다.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들 결국은 뭐야? 과학이야. 이런 미신 과학. MBTI 대사주는요, 사주는 토기학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수없이 쌓인 그거에 그거니까 그거 역시 과학이다. 근데 사주 재밌어. 사주에 한번 빠지게 해줘? 이렇게 공개된 데에서 얘기하면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건가? 사주는 아니고요. 사주는 예전에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 신점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신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디님은 그 신점을 한번 보러 갔었거든? 사주와 신점의 차이가 그거래. 사주는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생 몇 월 며칠이고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주고, 신점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나를 보자마자 왜 이제 왔어? 하면서 쌀을 뿌려. 이게 다른 거야. 제 생년월일은요 하기 전에 그 귀달린 모자 만들고 있지 당장 때려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잘 보는 데에는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거 하신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다 얘기한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 쌀을 맞은 상태에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를 맞추신대. 하고 있는 일, 가족관계,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그냥 줄줄줄 얘기한대. 근데 그게 다 맞아.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걸 한번 겪다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께서 말하는 모든 거를 다 믿게 되지. 맞았냐고요? 근데 이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지금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희디님이 올 초에 그거를 보고 오셨거든? 그분을 보고 오셔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희디님이 보러 갔는데 나는 안 갔단 말이야. 근데 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대. 희디님 보시더니면은 막 지금 만나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희디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바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희디님이 근데 저 진짜 결혼해버렸어요. 미리 선수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쭉 해주셨대. 근데 그게 다 맞았어.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내 생년월일도 아예 모르고 하시는데
내 얘기를 막 하셨대. 근데 되게 신기하긴 했어. 대체적으로 다 맞긴 맞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때 구독자가 되게 낮았거든요? 2,000명인가 3,000명 정도였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일 위너는 그분이셨어. 히디님이 그 얘기를 보고 와서 그게 바이럴이 돼갖고 히디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가 친구의 친구에게 얘기하고 친구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얘기하고 친구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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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쌀 뿌린다 그랬잖아.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쌀을 한 6포대를 샀어야 됐어. 20kg짜리로 그거 뿌리느라고. 진짜 제가 얼핏 건너들은 것만으로는 엄청 많이 갔어. 하루 종일 그 20포대 쌀을 던지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셨나.